네,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XAMPP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으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워드프레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이렇게 구글에서 입력을 하시고요.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워드프레스 여기 한국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셔가지고요. 쭉 내리시게 되면은 워드프레스 화면 오른쪽에 지금 워드프레스 4.2.1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요,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요. 설치하시게 되는 위치는요, 이제 워드프레스를 압축을 해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 풀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 설치한 XAMPP 쪽, C 밑에 XAMPP 밑에 HDOCS 여기에다가 워드프레스를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압축을 풀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는 워드프레스 지금 파일이 압축이 해제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위치에서 워드프레스 지금 밑에 지금 워드프레스 4.2.1 밑에 KO 언더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를 좀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워드프레스 이 부분을 컨트롤 X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지금 옮겨주시면요. 지금 현재 위치는 C 밑에 XAMPP 밑에, 그 다음에 HTDOCS 밑에,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가 위치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